벌써 동미아버지요? 우리 오랜만에 그 반주 안 할랍니까? 반주 좋지. 반주. 봉수에 니도 앉아해라. 아이, 지, 지혜. 당신만 드실 줄 알았는데. 이거 전 당신 것이. 동미도 앉아할래? 아버지, 저 아직 18살입니다. 앉아해라. 아니, 그래도 학생인데. 애비가 주는 건 개한타 이 자식아. 받아. 아, 큰일 났네. 못 마시는데. 자, 우리 가족의 무궁한 대화와 건강을 위하여. 야야. 아. 야. 뭐 오랜만에 술도 한잔 했는데 동민이 평상시에 뭐 애비한테 못한 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봐라. 제가 술 마셨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. 아버지가 겉으로는 뭐 똑똑하고 무서워 보여도 지 다 알고 있습니다. 아버지 정 많고 다정하다는 거. 그래서 아버지랑 좀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.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래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? 밥 먹자. 아니, 술에 취해가지고 아니, 길가에 있는 사람 막 때리지 뭡니까? 아유, 진짜. 나라가시네, 진짜. 젊은 아가씨가. 그럼 고생하십시오. 충성. 야, 수고해. 아이고 술 냄새. 아가씨 정신 좀 차려봐요. 어, 가만히 있는 사람, 그 길가에 있는 사람을 뭐하러 얼굴 때렸습니까 또? 퍼치 기계인 줄 알았어요. 야, 저 길 나가시네. 그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때리지 말아야지. 아, 얘기 들어보니까 한두 대는 계속 때렸다면서요. 다시 일어나길래 보너스인 줄 알았어요. 아이씨, 보너스. 아, 진짜. 아이씨, 집에 가야 되는데. 아이씨, 집에 가야. 택시야! 택시야! 뭘 택시야, 양반아. 앉아 빨리 여기. 택시. 합승 좀 합시다. 합승, 합승, 합승. 합승이야, 양반아. 합승 해주세요. 좀 봐봐요, 좀. 돈 벌고 좋지. 합승, 합시다. 택시 양반이야. 택시 양반이야, 사람아. 아, 옷 보면 몰라, 내가 누군지. 사람이 진짜 택시 기사는 무슨. 모범 택시가 도망가야 돼. 도망가. 무슨 뭐? 나는 서민이라 택시 모범 택시 못해. 아유, 좀 가만 앉아 있어 봐요.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집행 방해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. 국가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냐, 씨! 국가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나를 잡아버려, 어?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새싸, 어? 1등만 좋아하는 새싸, 씨! 참, 앉아있어! 나실증! 앉아봐요! 아, 이 사람, 아, 왜 이렇게 술 많이 먹었어요, 씨? 뭐?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고요? 진짜 아유. 1등만 좋아할 시사? 어? 어머니 앉아, 이 사람 맞죠? 어, 왜 자꾸 날 때. 아니, 아가씨 또 왜 울어요? 아저씨. 예. 네. 제 가슴이 너무 아파. 이병헌이면 나쁜 놈이네. 어, 여자 얼굴 때리 말이야. 어? 가 잡아라, 이놈아. 이병헌 잡아. 드라마잖아, 이 사람아. 인형 때리고 말이 뭐하는 씨야, 그게. 어? 아저씨, 병은이 오빠는 여자 따라도 멋있어요. 자, 나도 멋있냐? 아이씨, 예. 1등이 때리는 멋있는 더러운 새사.
010 세배일시 실패 뭐야? 010 세배일시 세리패 아 010 세프라로 유거를 봐? 예 이렇게 저기요 우리 내일 바다나 보러 갈래요? 진짜? 네, 바다 갑시다. 아, 오빠 채터 내린 거야? 오빠 채터가 바다 그것이! 오빠, 오빠 차 뭐예요? 나 차 없는데. 이건 아니다. 삭제. 이 더러운 세상! 차 없으면 사람이에요! 야. 여자애가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는 게 잘하는 짓이냐? 오빠, 나 순진한 거 알잖아. 나 오빠가 걱정하는 것만큼 막 술 먹고 막 놀고 나 안 그래. 진짜 나 안 그래. 아, 아가씨. 야, 됐어, 됐어. 우리 자 개띠 모임을 위하여. 너 오빠 이럴 때마다 지하자! 너무 숨 막히고 좋다! 아, 좋다. 싫어. 그러니까 오해할 짓 좀 하지 말라고. 안주 나왔습니다. 저희가 먼저 시켰는데요. 네? 저희가 먼저 시켰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예, 저희가. 아, 저기 여기 소세지 야채 볶음이랑요. 그리고 오징어는 서비스입니다. 야, 나 너 정말 이럴 때마다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.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오빠 마음이 편한 건데? 마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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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언제까지 나한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? 언제까지 그럴 건데? 그만 좀 해! 사람이 정보 뽑혀야지. 다시 다시 주연이가 좋아하는 눈치 게임! 우리 그만 끝내자. 하나! 둘! 갈게. 셋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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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여기 다, 여기 다른. 아, 다른, 다시, 다시, 다시. 야, 아니야. 이건 아니지. 어딜 간다 그래? 야, 야 다시. 솔직히 나 이런 거 한두 번도 아닌데, 너 오늘따라 이상하다. 369, 369, 369, 369. 솔직히 얘기해. 1, 2, 딴 놈 있지? 4, 5, 6. 다신 6. 야, 신보라. 야, 신보라! 아, 한 잔이나 하지. 과장님 시간도 늦었는데 그만하시죠. 아유 저 요즘 같이 이렇게 보면 황사가 심해요.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저, 오늘 같은 날. 여기 내가 아는 집에 앉아 앉아. 아, 예. 세팅 다 해놨네. 축하합니다. 아, 이제 과장님 여기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조용한 대로 가시죠. 아 그럴까 그러면. 저기요. 예예예. 예, 예, 예. 아 생일이세요? 예 오늘 생일이에요. 아 그러면은 예. 나가세요. 예? 저 다 나가시라고. 아니 아저씨가 뭔데 나가라 그래요? 예? 아니 우리 병철이가 조용한 데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. 여기 내가 계산 다 할 테니까 예? 요 앞에 호프집에서 2차 하시는 거 어때? 거기도 내가 쏠게. 어 그래요? 어때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가자 가자 그럼 가자. 아 감사합니다. 예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가자. 아, 감사합니다. 예 가자. 예. 아니 저기. 아 그렇게 야, 아 저 과장님 내가 병철이 덕분에 골든벨을 올렸다. 나 아주 저 쌍소장이지. 아는 집에 여기 먹어펴 여기 세팅 다 해놨어 벌써. 아유. 고기 다 구워놓으라 그랬어. 아유. 야 고기 좋다 이거. 고기 좋아. 오늘 저 이거 등심에다가 소금 딱 쳐서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딱 한잔 하자.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딱이 뭡니까? 아, 몰라? 네. 아 고기 치키치키 구워가지고 소금 차카차카 쳐가지고 가위로 초코초코 잘라서 치키치키 차가차가 저거 아이 먹어 먹어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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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맛있다. 저기요. 예. 오늘만큼은 개패고 독한 술로 주세요.
저 손님 저 많이 취하셨으니까 저기 다음에 오시는 게 어떨까요? 나 취했거든? 그러니까 내가 늘 먹던 걸로 주시겠어? 어머, 예. 반주 떨어졌네. 저기요? 예? 반지꼬리 있나? 아, 네. 저 그러면은 제가 이거 실 껴드릴게요. 고마워요. 자, 어디 보자. 뭐예요? 예? 왜 나한테 윙크해요? 예? 아니 그냥 단추 떨어졌다며요. 응? 내가요? 예! 언제요? 방금 그랬잖아요. 나한테 끼 부려서 뭐하려고? 나 너 같은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? 나 갈 거야! 어우 제발 좀 가세요. 제가 향수를 하나 샀어요. 한번 뿌려보시겠어요? 뭐 조금만 좀 뿌려볼까요? 향이 좋아요. 어우 진짜 좋다. 와, 좋은데 이거. 뭐예요? 예? 왜 나한테 하트 날려요?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? 나한테 하트 날려서 뭐하려고?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계산 안 해. 나 갈 거야. 잠깐만 못 가요. 갈 계산, 거야. 계산하고 가. 계산하고. 나 오늘은 못 해. 갈 계산, 거야. 계산 못 가. 계산해요. 비켜. 안 돼 안 돼. 비켜. 계산해요. 비, 안 돼. 비, 뭐예요? 예? 왜 나랑 부비부비해요? 그냥 계산하지 말고 가세요. 남잔다 또? 어? 저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제발. 아유 어서 오세요. 딱 한 잔만 더 하자고. 네, 어서 오세요. 아이고 자자자 다들 한 잔씩들 받아요. 노대리 받고 성사원 받고. 누구? 아니, 방금 다들 한 잔씩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나요? 저 그 얘기 듣고 멀리서 입까지 왔거든요? 팍! 뭐야 이게? 화내지 마세요. 마저 따라 주세요. 마세요! 주세요! 네 자리로 가세요! 자! 받았으면 우리 원샷! 자, 부장님! 저 이제 못 먹겠는데요. 그럼 야근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좋아! 원샷! 예. 자, 한 잔씩 더 받아. 예. 자, 여기. 예. 여기. 예. 이번에도 원샷! 예. 원샷! 자, 원샷! 원샷! 아이고, 조준 실패하라! 나가이 그지야! 상사가 술에 취했을 때 부하 직원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?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. 상사가 술 취했을 때 부하 직원이 하는 말 베스트 3, 3위입니다. 부장님, 2위입니다. 부장! 1위입니다. 야 임마! 상사가 술이 취했을 때 이때다 싶어 욕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. 안타깝게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상사가 술 취했을 때 부하 직원이 하는 말 56위. 아 취한다. 부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. 부장님. 부장님. 240위. 부장님 꿀물 좀 주세요. 드세요. 316위. 아 부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. 아 진짜. 거봐 가발 맞잖아. 458위. 부장님은 꼭 술만 마시면 취하더라. 아우 진짜. 부장님은 꼭 술만 마시면 취하더라. 부장님은 꼭 술만 마시면 취하더라. 542위. 부장님. 괜찮으세요? 아 일어나 보세요. 괜찮으시죠? 부장님. 지금까지 순이박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